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난 요새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 요새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수현 씨가 말한 일본의 지진 그 규모 8.1의 지진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전등도 흔들리고 특히 부산에 위치한 방송국의 뉴스 생방송 때 네. 전등이 흔들리고 의자까지 흔들리는 게 그대로 전파를 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지진은 우리나라는 좀 상관없다. 큰 피해도 없고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980년대에 연평균 지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네. 16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44번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요 58번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16번에서 54번이요? 58번. 네. 그리고 한 3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3.8배 정도 늘은 거네요. 맞아요. 엄청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그리고 규모가 5 정도면요. 일단 우리 몸이 지진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같은 게 흔들리고 이런 게 깨질 수도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진이 1978년에 기상대 관측 이후에 네. 총 5차례가 있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3차례가 발생을 했다고. 5차례 중에 반 이상이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